2023년 4월 12일 이정훈입니다. 박지원이가 도청의 선의가 어딨어? 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맞는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맞는 말을 한 박지원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자, 한미일 공조가 상당히 중요한데 반일 프레임이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도청 사건이 등장했습니다. 위기가 발생했습니다. 어떻게 극복할까요?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우선은 미국에서 나온 4월 8일부터 나왔나요? SNS에 유출되기 시작한 미 국방부 비밀 문건, 비밀 문건인지 모르지만 한 문건들입니다. 많은 게 있죠. 여기에서 거론된 나라는 중국, 러시아는 당연히 있고 이란, 이집트, 이스라엘, 캐나다, 헝가리, IT, 나토 국가는 다 들어가 있고요. 한국도 당연히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아주 주목되는 거는 미국이 나토의 동맹국, 동맹국인 한국이나 일본, 그 다음에 우방국들이 러시아나 중국을 어떻게 대하는지 면밀히 점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기밀 문건을 100% 믿든 안 믿든 이 문건을 보게 되면 미국이 동맹국들의 움직임에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게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눈에 띄는 거는 나토 회원국과 미국의 특작 요원들이 우크라이나에서 작전한다는 사실입니다. 모두 97명인데 영국이 50명, 라트비아 17명, 프랑스 15명, 미국 14명, 네덜란드 1명, 도합 97명이 나토군 특작부대가 우크라이나에서 움직이고 있다. 그러나 어디에서 움직이는지 어떤 임무를 하는지는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이 나토 군인들이 우크라이나에 들어갔다면 이거는 이제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러시아 대 나토 전쟁이 될 수 있다는 요소가 될 수 있죠. 그러면 이걸 필미로 해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아닌 나토를 공격할 수 있고 나토는 대응을 하면서 큰 전쟁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특작 요원들이 침투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리고 UAE에는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데 아랍에미리트에 미군이 있죠. 한국군도 있고. 그런데 러시아가 UAE와 더 중요한 관계를 맺고 있다. 미국보다. UAE에는 미군이 있는데 대한민국에는 미군이 있는데 대한민국이 중국과 또 내통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미국은 어떻게 볼까요? 그런 자료도 있고 또 이집트하고 이스라엘은 미국의 중재로 캠프 데이비드 협정을 맺어서 평화조약을 맺고 그 다음에 이집트는 서방세계로 왔다고 보이는데 그러한 이집트가 러시아를 위해서 로켓 4만 발을 생산해라라는 지시를 현재 이집트 대통령이 내렸다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집트는 미국의 동맹국이 우방국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헝가리의 총리가 자기네 여당 정치전략회의에서 앞으로 러시아가 상대할 적국 1, 2, 3 중에서 미국을 거론했다. 헝가리는 나토 그리고 EU 회원국입니다. 이런 자료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집트, 그다음에 영국 특수부대가 있다는 영국, 이집트, 그다음에 뭐 프랑스도 그렇고 특작부대 있다고 하는 프랑스 다 이제 그 정보는 조작된 것 같다. 우리는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부정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재밌는 거는 러시아의 용병 회사인 와그너가 카리브해 미국 남쪽이죠. IT에서는 이제 갱들이 많이 설치는데 거기 IT 정부군이 그들과 싸우고 있죠. 그러한 IT를 상대로 IT인들을 용병으로 동원하자 그런 제의도 했는데 IT도 역시 부인하고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의 모사드는 지금 이제 이스라엘에서는 네타냐후 총리가 상당히 그 애국심은 강한데 좀 독재적 성격이 강하죠. 그가 사법개혁을 실시하는데 모사드는 오히려 이 사법개혁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지지한다. 그렇네요. 그럼 모사드는 총리의 지시를 안 따른다.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뭐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다들 이제 대한민국뿐 아니라 모든 나라들이
미국과 관련된 모든 나라들이 곤란해졌습니다. 이게 사실이든 아니든. 사실이든 아니든. 근데 그 제가 취재를 해보면 사기 사건이라든지 이런 거는요. 90% 정도는 사실이어야 사람들이 믿어요. 그래야 사기가 됩니다. 100% 새빨간 사기에 넘어가는 사람은 없어요. 마지막 10%가 문제인데 거기에서 이제 나중에 문제가 되죠. 10%가 거짓이니까 100% 거짓이다 주장하는 세력이 있고, 야 10% 틀린 게 뭐야? 그게 사실이지. 이렇게 믿는 사람이 나와서 싸움이 벌어지면서 이게 뭘 밝혀내도 힘든 겁니다. 자, 이건 벌어졌고요. 어떻게 봐야 되느냐? 지금 우리 그 국방부 장관 이종섭 씨는 미국의 오스틴 국방장관이 건 전화를 받았다. 미국에서는 이게 조작이다라고 그래서 오케이 알았다 그랬고. 지금 한미 정상회담 위해서 워싱턴을 간 김태호 안보실 1차장은 미국이 아기를 갖고 도청했다는 거는 발견되지 않았다. 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떡하든 우리는 이제 없는 일로 넘기려고 하는데 쉽지는 않을 거예요. 이런 거에 대해서 박지원 씨가 라디오 방송에 나와서 김태호 씨가 일본이 아기를 갖고 미국이 아기를 갖고 도청했다는 정황은 없다라고 한 것을 놓고 아기를 갖고 도청의 선의가 어딨냐? 라고 했습니다. 정청래는 뺨을 때린 사람은 내가 때린 게 맞다는데 뺨을 맞은 사람은 내가 언제 맞았냐고 한다. 윤석열 정권은 미국의 변호인인가?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이거가 이제 윤석열 정부가 마치 큰 위기라고 저는 봅니다. 한미 동맹, 한일 관계에도 참 어렵게 제3자 변제로 한일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니까 온갖 후쿠시마 처리수까지 등장시켜서 공격을 해대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은데 제가 결론부터 하나만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어제 일본에서 지방선거가 있었습니다. 일본은 9개 도부현 지사선거하고 41개 도부현 의원선거. 일본은 도도부현이 40몇 개인데 전체 도도부현 지사선거는 아니고 9개 도부현, 그 다음에 41개의 도부현 의원선거가 있었는데 9일날 치러졌는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근데 일본에서 두 번째로 인구가 많은 가나가와현 지사가 3년임에 성공했습니다. 3년임에. 그런데 그는 선거 직전인 4월 5일 일본에 이제 많은 잡지들이 있는데 주간문춘이라고 있어요. 문예춘추에서 나오는 건데 주간문춘에서 이 지사가 2000년부터 2011년까지 11년 동안 한 여성과 내연 관계였다라는 걸 폭로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 지사가 이 여성에 보낸 메일을 공개했는데 거기에는 뭐 상당히 외설적인 표현도 있고 성인 비디오를 구매해 와라라고 하니까 그 여성이 거부하니까 막 윽박지르는 대화도 있고 이렇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그 지사는 터져 나오니까 그 여성을 웃게 해주려는 목적이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 가지고 뭐 사건 터진 건 아니고 그 여성이 고소 고발을 했다면은 뭐 성추행 문제가 됐겠지만 그 전에 그거 있기 전에 선거가 있었는데 그가 지금 압도적으로 당선돼 버렸어요. 3선이 아니라 4선이 돼버렸습니다. 이에 대해서 뭐 비판도 있지만은 일본 그 가나가와현 사람들의 평가는 다른 후보들이 더 뛰어나다면 찍었겠지만 지난 3년임 하면서 그가 보인 업적이 많기 때문에 뭐 선택의 여지가 없다. 2등 3등과 너무 차이가 났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저기 내연 불륜권은 이제 묻히게 되죠. 이게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정보를 참 많이 공개하잖아요. 이것 때문에 약점에 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좋은 얘기가 박정희 대통령이 79년도 10월 26일 날 사망했을 때 시바스리가를 마시고 있었고 술자리에선 좌우에 여성이 있었죠. 그 여성이 누군지는 나중에 한 분은 대학생 한 분은 유명한 가수라는 게 밝혀져서 시끄러워졌는데 여자랑 술 마시다 죽었다는 것 때문에 박정희 명예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손자가 작심을 하고 폭로하는 것 때문에 맞든 그러든 간에 전두환 전 대통령의 명예가 아주 땅에 떨어졌죠. 근데 지금 보니까 박정희 대통령은 그때 그런 일에도 불구하고 대단한 정치인이었다 하고 박정희
교, 박정희 교 신자가 있을 만큼 재평가를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미테랑 프랑스 대통령은 자기가 학생 때, 국민학교 때인가요? 선생님하고 결혼했죠. 나이가 20년 이상 차이 나는 말도 안 되는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그가 대통령 되는데 전혀 지장이 없었어요. 선생님이 어떻게 학생하고, 말이 안 되죠. 전두환 대통령도 업적이 대단히 많은 사람이죠. 근데 지금은 워낙 광주가 공격을 해대고 손자까지 절해서 인기가 툭 떨어졌는데 나중에 대한민국이 점점 위기에 처할수록 재평가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한 1년이 지났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아직 크게 하는 건 없어요. 하나씩 하나씩 원체 이제 어려우니까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좌파에 휘둘리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번에 미국이 대한민국을, 우리 청와대를, 대통령실을 보청했다, 이런 자료까지 나왔습니다. 그리고 한일 관계를 흔드는 노력은 무지하게 많고요. 이걸 어떻게 돌파할 것이냐, 이게 당장 쏟아지는 비를 우산이 없으면 그냥 맞아야죠. 맞아갖고 뭐 익사한다면 그걸로 끝이지만 살아남은 다음에는 그 이제 극복해서 나오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보는 거는 윤 대통령의 그 제가 뭐 몇 번 사주를 봤다 그랬는데 나용대검이라 그랬죠. 게으른 용이 칼 차고 있는 형국. 뚝심이 있다. 지금 저 반일파리로 열심히 윤석열 공격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오히려 반일이 점점 더 궁색해지고 후쿠시마 사기단이 설치는 거 보면서 바뀌잖아요. 저는 이번에 그 한국이 뭐 미국의 요구에 어떻게 왔다 이런 것들도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이 뭐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고 봅니다. 그 전에 무너지게 되면은 의미가 없는 거고요. 그러면서 제가 지금 드는 거는 이 국가를 끌거나 또는 뭔가 이제 정책을 추진하거나 군사나 정보 용어로 한다면 작전을 할 때 중간중간에 계속 실패 연속입니다. 손발이 안 맞고 뭐가 틀어지고 막. 근데 그런 것들의 실패가 한 번, 두 번 반복됐다고 포기해버리면 이제 실패로 끝나죠. 근데 실패를 다시 플랜 B, C로 또 임기응변으로 대응해 가면서 하다 보면 나중에 결론적으로 되는 경우도 있고, 마지막에 실패를 하더라도 위대한 실패였다라고 해서 그걸 기반으로 인생이란 건 트라이 앤 에러잖아요. 그때 시행착오 겪은 걸 수정해서 다음 시도에 성공하다. 그 결국은 이긴 거 아닙니까? 그렇게 풀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가장 좋은 거는 미국이 우크라이나에서 우크라이나군을 하고 대반격을 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방향전환이 일어나죠. 그리고 우리 대통령은 미국에 가가지고 한미정상회담을 아주 성공적으로 받아오는 겁니다. 한미 안에 뭐 호주에 제공하기로 한 미국의 원자력 잠수함 기술을 한국도 원자력 잠수함 지을 수 있도록 동의한다. 한국에 핵공유를 한다. 한국에 제철이 공장하고 농축공장 짓는 거를 미국은 이해한다. 이 정도 나와야죠. 그러면 미국이 동맹이 맞네. 네. 이걸 해야 됩니다. 김태우 씨가 미국 가서 해야 될 거. 그리고 중요한 게 공보입니다. 공보. 지금 이도훈 씨가 대변인으로 갔고 김은혜 씨가 공보수석으로 있는데 공보 쪽에 참 움직임이 없죠. 이럴 경우에 언론에 대해서 뭔가 뭐 하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플랜을 쭉 짜가지고 이 반전을 시킬 수 있는 거리를 내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 정보세계 얘기로 하게 되면은 뭔가 이렇게 정보를 쭉 구해서 자 이런 사실이 터졌다. 이거 정보죠. 이거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그리고 이제 계획을 세우죠. 계획을 세우면 할까 말까 결정을 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뭡니까? 그럼 뭐 추진한 건 작전, 뭐, 또는 공작이라도 하고 추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게 수많은 시행착오 실패를 겪으면서 이루어지겠죠. 이루어졌을 때 이거를 멋있게 표현하는 공보가 있어야 됩니다. 공보. 그러면서 이게 하나가 전세가 전환되는 거거든요. 이게 종합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서 분명히 보이는 거는 미국에는 FBI라고 하는 보안기관이 있음에도 보안이 누설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 대한민국에서는 누차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우리는 보안기관이 군 보안기관인 방첩사는 문재인 정권이 군사안보지원사로 바꿨다가 이제 방첩사로 바꿔서 군 보안기관은 움직인다고 치자. 근데 국가보안기관은 지금 국정원으로 돼 있는데 그걸 굉장히 국정원법 개정안으로 약화시켰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이 보안 누설을 막기 위해서 뭐 국정원이 안 한다면 경찰청이 해도 좋습니다. 이 보안 기능을 확 강화해야 되죠. 이런 거를 일으킬 수 있는 게 대통령실의 공보 파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걸 토대로 그런 보안 기능을 확 확보하도록 강화하도록 여론을 일으키는 노력들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미국하고의 정상회담에서 많은 걸 받아온다면 뭐 당분간은 쏟아지는 비 맞을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제 반전이 일어나죠. 그리고 이제 더 좋은 없죠. 뭐 문재인을 잡아놓고 김정은을 없애버린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반전이 일어나서 위기를 극복하고 큰 성과를 이뤘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도청에 선의가 있어라고 떠드는 박지원이. 박지원이는요, 북한이 보내왔다고 하는 통지문을 덜렁 들고 와서 마구 발표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버전이 4개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대한민국 공무원이 피살 낼 때 대한민국은 아무것도 대응을 못했습니다. 박지원이가 덜렁 공개하는 것. 사실 박지원 같은 사람들은 지금 잡아 넣어야 돼요. 박지원 문재인을 가만두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가 위기에 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런 박지원을 여러분이 믿으실 겁니까? 저런 말장난하는 거. 도청의 선의가 어디 있어? 그러면 너는 북한이 발표한 걸 왜 덜렁 입고 와서 발표하는 선의를 베풀었어? 나와야죠. 자, 한미일이 같이 가려고 하는데 이거를 흔들고 있습니다. 만약에 러시아가 이번에 그 SNS에 이번 걸 공개하는데 참여했다면 러시아 공작전의 대승리죠. 대승리입니다. 러시아 애들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미국 국방부에 침투해 있을 거고 거기서 자료를 빼서 공개했다. 특급 비밀은 아직 안 나왔지만 내가 보기엔 뭐 미국의 핵무기라든지 뭐 이런 건 아니잖아요. 우크라이나에 관련된 뭐 이런 것들을 주로 뽑아낸 걸 보게 되면 누가 의도를 갖고 뽑아낸 걸 수도 있고 또는 러시아가 공작으로 만든 걸 수도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추적해야지. 그래서 천공 스님이 대통령 관저 정하는데 개입했다라는 게 지금 수사해 보니까 지금 천공이 현장에 왔다는 필름이 없잖아요. 다 뒤졌다는데. 네. 이걸 크게 밝혀야 돼요. 근데 대통령실이 작게 하고 있고, 이재명이가 생명살이라고 떠들었던 자기 조상 무덤에 있던 돌이 생명기, 그리고 그걸 묻은 사람은 전남 강진에 있는 이재명 씨 일가다. 잘 되라고 묻은 거다. 완전 반전이 일어났잖아요. 이런 것도 막 공보를 해야죠. 그래서 이런 거를 이 위기에 처했을 때 위기를 극복하는 공보 능력이 제대로 가동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거꾸로 우리의 보안 기관들을 어떻게 정상화할 것이냐, 국정원을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 이런 걸 종합적으로 고민하면서 박지원 같은 사람들, 문재인 빨리 잡아넣는 쪽으로 가야 됩니다. 윤 대통령 나영대검 뚝심 있는 건 좋은데 이 공무원 생활을 평생 하서 그런지 단호하게 치고 나가는 맛은 좀 없어요. 박지원 잡아놓고 뭐 그럼 또 반전이 일어나겠지.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한미 정상회담에서 많은 뭔가를 받아와서 반전시켜야죠. 한미는 동맹이기 때문에 정보를 공유합니다. 동맹은 적국에 대한 정보를 같이 공유하고 나의 약점도 공유하는 거잖아요. 생각은 서로가 살펴볼 수는 있죠. 그걸 들여다본 것 같고 이제 이간질 시키는 게 좌파들인데, 저런 좌파들이 준동하지 못하도록 계속 잡아넣으면서 북한을 코너로 몰아야 됩니다. 북한이 있기 때문에 저런 박지원이나 문재인 같은 세력이 날뛴다. 이걸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희 의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